자, 솔트룩스가 지금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지금 이제 장 마감 1시간 전인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솔트룩스 이따 왜 올랐어요? 여기까지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고 혹은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 이런 확신을 가진데, 그런 확신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갈건 알고 가셔야 된다, 종목에 대해서. 아니, 주식을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맞잖아요. 이 회사를 지분 태우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뭔지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다들 돈을 잃는 거다. 이제는 좀 달리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우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이 만든 게 있죠. 루시아. 루시아라는 이제 뭐 AI 챗GPT 그런 건데, 우선 이 루시아가 공개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승 엄청 탔죠. 문제는 이제 얘들이 이 루시아로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보다 재무 상태가 훨씬 더안 좋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다시금 뭔가 되려면은 이제 뭔가 또 대기업과 연동이 돼야 돼요. 이 루시아를 가지고 어떤 제품에 좀 탑재를 한다던가, 흔히 말하는 뭐 SK나 뭐 KT나 뭐 LG 이런 쪽에서 써주면 좋죠. 근데 네이버에서도 지금 얘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지금 보통 뉴스 보면 다 나와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루시아 GPT, 이게 솔트룩스 거잖아요. 솔트룩스 맞는 거. 이거를 또 어디에 활용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아닌데, 지금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SK였나?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K 브로드밴드랑 좀 가상인간 콘텐츠 해가지고 뭐 만든다고 좀 얘기가 하는데, 무튼 간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AI, 특히 옛날에 챗 GPT 관련했을 때 얘가 엄청 부각을 받았죠. 그리고 한번더 진짜로 선보이니까 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더 커요, 주가가. 막상 그 호재가 터져서 이제 한다 얘기하면은 더안 올라갑니다. 기대감으로 올릴 때는 투기자본도 들어오고 뭘또 들어오고 세력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올라요. 이때부터 더 여기서 고점보다 더 크게 올라면은 진짜 센게 나와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루시아로 관련해서 그랬죠. 그리고 루시아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패드캐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얘들이 좀 돈을 벌려면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결국은 오르다가 테마 AI 테마 끝나면은 바로 시들시들해져서 시장에 관심 받고 나가면은 다시 얘들의 주가는 2만 원 중반까지는 확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시려면은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 딱 요지 부분, 요 부분에서 슬 진입할 준비를 해야 된다. 3만 8천 원, 9천 원 사이에서. 그때서 좀 들어가고 좀 살짝 또 말아 올렸는데 분명히 전고점을 또 다시 뚫어가긴 좀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차트 패턴 보니까 더 이상 좀 상승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얘들도 AI 관련이고 AI 관련된 건 제가 아마 저저번 주 2주 전부터 말했어요. 거의 그때 솔트룩스가 이 자리였는데 제가 AI 사야 된다 여러분들 AI 주목하셔라 라이브 방송에서 매번 떠들었어요. 다들 안 본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안타깝다. 아무튼 좀 이제 제 라이브 방송도 항상 보시면 얻어가실 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소통방에서도 이런 거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통방에 오시면은 웬만한 다른 데보다 정보를 훨씬 많이 얻으실 거예요. 조금만 들어와 계세요. 진짜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여러분께 좀 이제 정보를 공유해드린지 좀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여기서.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신호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RSI가 뭔가 좀 과매수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거래량 자체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급 패턴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요 보험 투신 애들이 얘들은 야금야금 던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던져요, 크게. 얘들 투매 자본 나오면은 진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떨어지냐? 이번에 추세선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추세선 매매로 하기에는 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까도 제가 39,000원 선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들어가더라도 한 3만 원 초반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있으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은 뭐 이제 그나마 좀덜 떨어졌을 때좀 나오신 걸 추천드리고 어차피 다른 종목 많아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 쎄 진짜 쎄뱄어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종목이 우리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게 3천 개가 넘는데 요 중에 또 이런 거안 나올까요? 제가 또 이런 하락 오늘도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종목들 다 올랐어요. 특히 대동기어 같은 경우. 알밤주식TV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추천한 종목도 올리잖아요. 알밤주식TV. 유튜브에 알밤주식TV 검색해서 들어오면 나옵니다. 알밤주식TV 들어오면요. 제가 매일매일 주목해야 될 종목들, 급등 예정 종목도 올려요. 대동기호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틀 만에 상한가 때렸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또 알체라도 제가 지정 괜찮으니까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알체라 잘 올랐고. 그러니까, 좀 찾아보신 노력이라도 해라. 맨날 매도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종목 괜찮은 거 찾아볼 노력은 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그럴 좀 귀찮음이 덜어지죠.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소통방을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하는지 이것도 잠시 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신호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와서 지금 그러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문제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세 창구가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창구입니다. 특히 또 여기 IMC 이상한 놈들 들어왔죠? 얘들 이상한 놈들 들어온 순간 차트는 내려와요. 진짜 얘들 들어온 순간 올라가는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진짜 모간이든 이런 새끼들이든 진짜 개새끼들이에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런 걸 제재라니까 다들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가 백날 말해봤자 뭐 소용이 있습니까? 뭐 죄정이 안 되는 게 법인데. 우리가 잘 피하고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거래한 입체 분석도 여러분들이 꼭 보신 것도 추천드리고 지금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요. 한투랑 키움 보면 개인분들이 대부분이죠. 개인분들이 지금 계속 물량을 받아서 받치고 있다. 그리고 솔트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은 물량이 여기 항상 많이 묶여 있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매도하거나 여기서 손절 물량 나오면은 급락도 바로 할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좀 권장드리고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더이 추경 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부분이 39,000원 내외일 거예요. 그때 좀 평단가를 줄여가지고 말아 올릴 때딱 탈출하시고 그대로 좀 던지시고 나오신 걸 추천드리고 정말로 솔트록스로 난 수익을 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는 33,000원, 4,000원까지 기다리신 걸 추천드릴게요. 당장 여기서 들어가는 건 지점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다음 고점도 뚫을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진짜 만약에 이게 어제 이걸 뚫었잖아요. 얘가 더 올라갈 거였으면 어제 하락하고 다시 오늘 상승했어야 정상입니다. 내일까지도 이게 여기 양봉으로 안 끝나면은 올라갈 확률이 20% 미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좀 최대한 이제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리고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